송영진 축의 매불쇼. 자, 오늘 아주 훌륭한 애국자 한번 저희가 모셨습니다. 애국자. 애국자죠. 나로호 발사. 아, 네, 네. 이분이 다 만들었어요. 나로호를요. 누리호. 이분. 누리호.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누리호를 이분이 네. 다 만들었어요. 일일이 손으로. 예. 아, 그 이제 3차 또 쏘잖아요. 아. 얼마나 맘 졸이겠습니까? 오, 올려보내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2차에는 모사체 올렸죠? 네. 이번엔 진짜 올려버립니다. 진짜를. 아. 이거 정말 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네. 이 김남국한테 다 밀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네. 우주산업. 진짜 언제인지 알지도 못하겠네. 아, 지금 1, 2차 쐈잖아요. 네네. 이번에 3차 쏩니다. 이 사람이 다 만들었다고요. 아. 볼트너트 다 조립해가지고. 아이고, 고생하셨다. 그분이 대전에서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아이고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건 왜 이럴까? 자, 먼저 엑소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과학을 즘나 재밌게 들려주는 진짜 과즘미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연구소에서 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장. 항우연. 예. 네. 대단한 분입니다. 문윤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그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셨네. 아니면은 일을 다 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나요? 어, 바빠도 여긴 나와야죠. 어, 여기가 아, 어디 웬데요? 매불쇼지 않습니까? 와. 아, 이거 연구원분들 혹시 매불쇼 좀 듣는 분들이 있어요? 네, 꽤 많이 들으세요. 다 잘라야 됩니다. 아니, 네. 우주 발사체 연구하는데 매불쇼 듣고 있다고? 아, 들어야죠. 사회가 돌아가는 걸 알고 아. 발사체를 만들어야 네. 그 커스터머가 원하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죠. 아, 그런데 뭐 소비자한테 팔 것도 아닌데. 아, 소비자가 생겨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운전 많이 돼야 되죠. 와. 아,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그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현대자동차 같이 됐어요. 아, 입사 지원을 아. 두 군데 하셨는데 예, 두 군데가 동시에 됐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좀 날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왜 그러냐면 비행천사년 그렇게들 많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 저희들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스타워즈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통 스타워즈 키즈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그때가 너무 그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었죠. 아하. 네. 그래서 뭐 전공하신 분이에요? 저는 연소공학 전공했습니다. 야, 연소 그런 게 있어. 아, 네. 연소공학. 와, 특이하다.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그 현대자동차를 갔으면 지금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아, 지금 전기자동차로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 잘 가셨네. 네. 아니 지금 누군가 댓글 남겼는데요. 제 여성분이 남겼나 봐요. 네? 제 친구 남편이 최창호라는 분이 사람인데 아, 예, 예. 누가 더 높냐고 물어보는데 아... 친구 남편이 최창호래. 황호연에 계신 분이구나. 네, 네네, 최창호. 네네.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이것 좀 밝혀달라고 그러네요. 보직상으로 제가 높은데요. 오. 네, 그... 최창호 박사님은 같이 일하는 동료입니다. 오, 더 높아. 와, 꺾었다, 이 최창호. 어, 약간 그 군대로 치면 네. 행보관이랑 그 약간 부사관 뭐 그런 느낌의 차이 이런.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저희 이제 그 시스템상 이제 제가 부장이고 저 밑에 이제 그 저 밑에. 와, 저 밑에. 밑에 그 안 보이는구나. 자, 태스크별로 이제 팀처럼 나눠져 있어요. 네. 꼬붕이랍니다. 남편 친구분한테 전화했어요. 꼬붕이랍니다. 작년까지 네. 팀장이셨습니다. 그 분이. 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불편한 질문 또 있어요? 네, 있는 잔발이 몇 개 좀 치고 가겠습니다. 황우현 네 임금 체불 이슈가 있네요. 아, 그거요. 아, 뭐야, 월급도 월급도 잘 못 받아. 임금 체불 이슈가 있어. 관리직 아닙니까?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네. 이 이슈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죠. 잘 해결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해결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 해결 중입니까? 네, 뭐. 야, 관리직 쓱 빠진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월급은 줘야지. 월급은 주죠. 수당 때문에 그런 거. 추가 수당 뭐 그 이슈가 있나 봐요. 네. 아, 시간 외로 좀 시켰는데. 네. 아니,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 우주 시험동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아, 양은 이제 3교대로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뭐 보상을 약간 좀 덜 받으셨는지 많이 좀 줘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서. 아 이건 진짜 우리 미래 먹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근데 이렇게 눈 감고 목소리만 들으면 약간 서경석 씨 같아. 아 서경석. 서경석 씨 목소리가. 아 그분도 대전 쪽 아닙니까? 그분 대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충청 대망론이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곧 3차 발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이에요 근데? 다음 주 수요일이요. 다음 주 수요일. 수요일. 아.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수요 난장판 해야지. 아 끝나고 올라가. 끝나고 올라가. 아, 끝나고 올라가. 네. 저녁에 쏘거든. 네, 저녁에. 6시.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또 여섯 저녁에 쏘는 것도. 6시에.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서 궁금증 유발 차원에서 바람잡이 들어갑니다. 네, 제가 디저트 이제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아, 바람잡이. 요즘에 또 코인 얘기 투더문 많이 하니까 네. 진짜 투더문으로 간 사람들 유리 가가린이나. 다양한 이제 우주 비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모르는 인간이랑 동물들이 많이 갔거든요 우주로. 네. 그래서 그런 좀 재밌는 썰들을 한 5분 정도 풀고 네. 이제 누리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서. 바람 한번 쓱 잡고 갑니다. 사실 우주로 가려고 시도했던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유리 가가린이 아니라 보다 더 빠른 450년 전에 우주로 가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완후라는 명나라 사람인데. 이 1500년대 시대에 이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자기는 우주에 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대요. 와, 우주 개념이 있었어. 네, 하늘로 가고 싶다. 와.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이제 타이밍이 좋은 게 이 명나라가 세계 최초로 화약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국가였고 이 화약 무기가 얼마나 좋았냐면 이제 우리 요즘 로켓도 단분리하지 않습니까? 네. 1단이 쫙 가다가 분리되면 2단이 쫙 가서 하는 것처럼 네네. 명나라에서도 단분리 화약 로켓 이런 것들이 무기로서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아, 2차로 폭발하는? 네. 한 번 쫙 쏘고 날아가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네, 네. 와. 야, 그래서 이 정도 화약이면 내가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지 완우란 사람이. 화약에 탔어? 그래서 실제로 이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 안전장치도 많이 깔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과거에 그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이 안전장치로 연 두 개를 들고요. 그 다음에 의자도 철제 의자를 준비를 해서 뒤에 있는 게 폭탄이에요? 네, 그 화약 엄청 큰 화약을 47개를 이제 딱 붙여놓고 아이고 부하들한테 붙이라고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촥 심지어가 다 타면 이제 엄청난 폭발로 이 완우란 사람이 사라졌거든요. 우주로 갔나 보네. 우주에 이분이 이미 도착해 있어. 이거 화약으로. 화약으로. 쿵우 팬도 보면 이런 장면이 있는데. 아 이분이 거기가 계셨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500년 450년 먼저 가기. 결과는 없어요. 실제로 하인들이 화약이 터지고 난 후에 뻥 터지고. 모든 게 사라진 걸 보고 그렇겠죠. 진짜 우주로 갔다고 믿었대요. 아. 왜냐면 사라지니까요. 꽤 멀리 날아가긴 하셨나 보네. 뭐 사라졌다 그냥 거기에 말로는 사라졌다 하는데 와... 아무튼 이거는 진짜 간 건 아니고 워낙 이 일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아예 나사에서는 이 달래 분화구 중에서 한 분화구를 완후 분화구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아, 그래요. 이분을 기념해서. 기념해서. 아, 완후 분화구. 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지만 이거는 네. 사실 뭐 진짜 터진 거니까 네. 진짜 간 동물들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이 유리 가가린 전에 소련에서 먼저 인간을 가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동물 먼저 테스트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 비행장 근처에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개들을 막 잡았어요. 어디 근처에? 그 비행장 근처에 떠돌아다니는 비행장 근처에요. 떠돌이 개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라이카라는 개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네. 얘를 보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얘가 너무 사람 말을 잘 듣고 아유. 똑똑하고 이제 뭐 손 하면 손 주고 훈련이 잘 된 거예요. 말 안 듣는 애를 보내지. 그러니까 안 듣는 애들은 다 그냥 탈락. 아 탈락이 사는 거잖아. 그 탈락이 사는 거죠. 왜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 쏘아 보낼 때 편도행 티켓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귀한 장치가 없었다. 아 근데 안 돌아올 것 같으면 얘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실시간으로 생체 측정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무선으로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네. 이 소련에선 그래가지고 야 이거 공식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로 일주일 동안 잘 살았고 우주에서 비행을 하면서 생체 측정 데이터도 얻었고 우리가 전 세계 최초로 성공적으로 했다. 근데 이게 구라였던 거예요. 에? 뻥이었어? 뻥이었어요. 이게 2000년 초반 때 이 연구에 담당했던 어떤 사람이 충격 고백을 해요. 네.
사실은 발사 직후에 이 온도 조절 장치가 부서져가지고 이 개가 생체 측정 장치를 봤더니 뭐 발사 직후에 막 심박수가 3배로 올라갔고 호흡수도 3배로 올라갔고 이 다 온도 조절 장치가 떨어져가지고 한 6시간 만에 그냥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일화가 있었고 아 우주계 황운석 사건입니다. 아 이건 뭡니까? 속상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아, 이 미국에서는 근데 이게 구라인 줄 모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는 그럼 좀 더 인간이랑 비슷한 동물을 쏘아 올려보자. 네. 그래서 침팬지를 고르는데 침팬지들 중에서 햄이라는 침팬지를 올리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이게 실제 그 햄이라는 아이거든요. 아이고 왜 이렇게 또 귀여워. 네. 새끼를 보냈어. 네. 근데 사실 엄청 많은 침팬지들을 골랐는데 그 중에서 햄을 고른 이유가 저런 식으로 레버 당기는 것도 정말 잘하고 아이고. 너무 똑똑했던 거예요. 왜 똑똑했냐. 그래가지고 이 햄을 쏘아 올려 보냈는데 실제로 인간이 우주로 올려 보낼 때 엄청나게 많은 중력을 느낀다라는 뭐 데이터도 없고 네. 참 다행히도 얘가 올라가서 사람은 패닉에 빠질 텐데 이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패닉이 안 빠지고 네. 특정 상황 상황별로 레버를 당기고 그다음에 이걸 뭐 누르고 이걸 다 해낸 거예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엄청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거 덕분에 이제 유인 우주선을 많이 쏠 수 있게 됐고 여기서 관건은 이제 우리는 소련보다 더 대단해야 된다. 그래서 편도행이 아니고 우리 왕복행을 준비한 거예요. 오오오. 그래서 이제 이 햄을 다시 지구로 개안을 시키는 데까지 성공을 하는데 네. 하필 이 귀한 선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아... 엄청 바닷물이 차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그때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착륙을 하고 아 이게 이제 착륙 상 아... 네, 다행히도 찾았어요. 오, 네. 그래서 이걸 까봤는데 네. 와 정말 다행히도 그 안에 통은 바닷물이 안 차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살았어? 예. 야. 우와 살았어. 그래 얘는 이제 어리둥절하지만. 보상으로 사과까지 받았다. 사과? 와. 네. 아이씨. 와, 살았어. 네. 와, 진짜 다행이네. 네. 와. 얘는 평생 좀 이렇게 나사에서 좀 관리 좀 해줘야 되겠네. 얘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쁜 앙컵도 많이 주고. 아 그래. 아, 이제 그 만나게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평생을 노후를 이제 안락하게 보냈고. 아유 잘 됐습니다. 네. 아, 이 장면 같은 거를 좀 약간 모티브 받아갖고 그 혹성 탈출 같은 영화 만들었겠구나. 뭐 그런 게 모티브 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와 살았네 살았어. 근데 사실은 이게 방금 강아지랑 침팬지만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양이, 강아지, 뭐 생쥐 진짜 많은 동물들이 다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희생들 덕분에 이제서야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민간 우주행을 떠날 수 있게 됐다라는 네. 이제 에피타이저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예, 우주 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세계 제패해야 됩니다. 우주. 지금 해야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까? 대한민국. 그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작년에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세계 7번째로 아, 그 상용 위성을 쏠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발사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한 10개국을 봐요. 네. 10개국을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북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그 500km 미만이라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페이로드가 위성체가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제외를 하고 네. 1톤급 이상을 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7번째 아, 우리가 7위죠? 네, 세계 7위. 네. 아. 1위랑은 기술 격차가 얼마나 나나? 아, 정말 뭐 그 종이 한 장이죠. 종이가 좀 두껍습니다. 두꺼워요? 두껍고요. 두산 대백과 사전 정도. 네, 뭐 그 정도쯤. 많이 두껍습니까? 예, 좀 두껍고 네. 한 20년에서 한 15년 정도 격차가 납니다. 그래요. 네. 1위가 미국입니까? 1위가 아직 부동의 예, 미국입니다. 미국. 그런데 왜냐하면, 그 격차가 한 4, 50년 났던 게 지금 15년으로 줄어든 그렇죠. 줄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 있다 아.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그 액체 로켓을 개발한 게 2002년 11월 28일에 첫 발사를 했어요. 아무도 기사가 거의 안 나 단신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근데 저도 이제 엔진 쪽을 그때 했었는데. 아, 그때 계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고도가 한 40km, 거리가 한 80km 정도 날아갔었어요. 서해상에서 이제 남들이 보면 거의 미사일처럼 아마 썼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최초인데 그거부터 지금 한 2002년도니까는 20년 딱 네. 20년 지나서. 7번째 국가가 된 거죠. 와 대단한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눈부신 발전이죠. 네 밥 먹고 이것만 했으니까요. 아 엄청 열심히 합니까 거기 계신 분들? 매부쇼 본다면서요?
매불쇼 보죠. 아. 귀에 꽂고 합니다. 예. 보통 이제 매불쇼 매불쇼 얘기 나와서 그런데 차를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저희도 매불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주센터로 내려가면 그 자차를 운전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틀어놓고 가거든요. 아.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열심히 한다. 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2차 성공했고요. 네. 이제 3차 앞두고 있는데 이게 그 2차와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또 좀 미리 알아두면 네. 그걸 또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차, 1차, 2차하고 3차하고는 이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아니, 정확한 이름이 누리호 3차예요? 누리호 3차입니다. 누리호 3차. 누리호 3호. 3호? 예, 예. 아, 누리호 3호. 예. 누리호 3호. 3차 발사 3호입니다. 3호. 그러니까 누리호 3호, 누리호 3호 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누리호? 그냥 통상 누리호 3차 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누리호 3차. 누리호 3차. 네. 그 근본적인 차이는 1차, 2차 같은 경우는 시험 발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게 고도 700km에 1.5톤을 할 수가 있느냐, 보낼 수가 있느냐를 이제 검증을 했던 거였고요. 진짜 위성 1.5톤짜리를 그까지 택배 배송을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냐 없냐? 테스트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더미를 실었던 거고 모형체를 실었던 거고 2차에서는 1차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실패했고 실패를 했고 2차에서는 180km짜리 누리호에 대한 성능 검증 위성을 실었었어요. 그래서 1.5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3톤짜리 더미를 싣고 아, 가짜를 싣고 가짜를 싣고 네. 그 앞에 이제 그 성능 검증 위성을 실어서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그 위치에 가 있는지 비콘 신호를 받고 제대로 돌게 만드는지 발사체가 네. 그걸 했던 게 2차였고요. 그거 다 성공했어요, 2차? 예, 네, 다 성공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지금도 그거는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고 있어요. 네, 와. 그게 아마 수명이 2년일 거예요. 와. 그 성능 검증 위성이. 네. 그리고 3차 발사는 실제 위성을 지금 쏴서 올립니다. 실제 위성. 아. 네. 실제 위성을 쏴서 올리고 8개의 위성이 거기에 올라가는데요. 네. 한 로켓에 네. 8개 실어. 8개를 실는데 이제 그 8개 실는 중에 가장 큰 게 차소 2호, 차세대 소형 2호라고 하는 그게 이제 한 180km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큐브셋을 7개가 들어갑니다. 7개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이제 천문연에서 개발한 도요셋이라는 게 4개. 나머지 각 회사에서 개발한 것들이 이제 한 3기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통 그 1차 2차 때는 700 고도 700km였는데 지금은 550km로 낮아졌거든요. 왜요? 550km 낮아진 이유가 고객이 원하기 때문에. 고객이 누군데요? 그 위성을 실어주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고객이에요. 아~ 그러니까 위성을 이걸 실어서 발사해 주세요. 달리 얘기하면 저희는 택배사고. 택배사고. 네. 저희는 택배회사고. 그 누군데 위성 주인이? 위성 주인이 국가인데요. 예. 국가인데 지금 개발을 한 거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 궤도에 올려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 발사체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올려주세요 하는 거고 네. 저희는 신생 택배 회사에 누가 그 돈을 지불을 하고 올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몇백억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공짜로 550에 아 정도면 멀리 보내지 아 멀리 보낼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성마다 그 고도가 자기네가 운영해야 될 고도들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다 딱 보내야 되는데 아쉽다고 그래서 고객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자고 그러는데 네. 아쉬우니까 우리 부산까지 갈 거야. 그럴 순 없죠. 근데 이게 전 늘 신기한 게 예를 들어 뭐 200km짜리 위성을 550km 상공에 보내요. 네. 얘가 돌 거 아닙니까? 돌죠. 그렇죠. 얘는 그러면 늘 550km를 유지를 해요? 한다니까. 어떻게 유지하는 거예요? 속도로 조절한다고 몇 번을 설명합니까? 속도는 일반적으로 그냥 네. 그 고도에서 그게 유지를 하기 위한 속도가 있어요. 예, 예. 네. 고속도로 들어가면 되고요. 지금 아마 한 거의 7.5km 퍼 세컨드가 될 거예요. 초당 7.5km 정도 되는 속도로 투입을 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돌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손에다가 이제 그 끈을 이거 잡고 이렇게 네. 돌리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네. 속도 이상 돌아가면 돌아가는데 이거 속도가 늦어지면 결국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랑 똑같아요. 대신 네. 이게 길어지고 멀어지면 속도가 천천히 돌겠죠. 그래서 그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용이라든가 이런 건 정지궤도 위성인데 이거는 3만 한 6천 킬로 고도가 되면 지구의 자전 속도하고 똑같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보면 정지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올릴 때 정확한 속도를 맞춰서만 그렇습니다. 놔주면 네네네. 이 새끼 까드시기 놔주면 예, 네. 그 정도 질문은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냥 도는 거예요, 걔는. 계속 예, 예, 도는 거예요. 그 팽이가 한번 땡기면은 마찰만 없으면 계속 돌거든요. 네.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와, 그렇습니다. 그래요? 잠깐 뭐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영상을 좀 보고 와서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게 뭐야? 2차인가? 고응이에요? 이제 시뮬레이션 3차 이렇게 발사될 것이다. 시뮬레이션이야. 네. 이런 식으로 발사되고 저렇게. 이건 또 영상 어디서 만들었대요? 저희 아마 하구연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일단 분리되고. 분리됐지. 쭉 올라가지. 지금 발사체 저 뒤에 불 나오는 걸 이 선생님이 하신 거야. 그렇죠. 2단도 분리되고. 2단계 분리됐지. 3단 분리됐지. 저 이제 위성이지 네, 위에 위성이 딱 튕겨 나가는지 저 속도가 핵심이라고. 저게 이제 큐브 위성들. 큐브 위성은 뭐야? 지금 나가는 거. 약속 튀어나가는 거. 약속 안 된 이야기인데. 예, 튀어나가는 거. 저렇게 탁탁 튀어나가요? 예예. 예, 저게 큐브 위성입니다. 오. 그래서 위성을 여러 개 쏴 보낸다. 여덟 개. 그러니까 묶음 배송, 네. 묶음 배송. 아, 묶음 배송으로 한 번에 보내면 좀 아까우니까. 지금 1차, 2차, 3차는 발사체 자체만 보면은 시퀀스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이 순서 1단 점화하고 2단 점화하고 3단 점화하는 그 순서는 거의 같고 고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3단에 그 불이 붙어가지고 가는 그 시간만 좀 한 92초 정도 짧아지고요. 네. 고도가 낮아졌으니까 네. 짧아지고 그게 이제 아까 700이었는데 550으로 네네. 줄었는데 요게 90초예요? 예, 90초 정도 짧아졌어요. 와, 150을 90초 만에 가. 와, 대단하네. 빠르다. 맞죠? 네네. 예. 뭐 이번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까지 준비된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6시에 발사하는 것은 이거는 퇴근 시간에 맞췄다고 봐야겠죠? 아니요. 아니요? 퇴근 시청률을 고려해서 퇴근 시간에 황금 시간대거든. 6시 24분 딱. 6시 내 고향은 죽는다고 봐야 돼. 저희도 퇴근해야죠. 아, 그래요? 네. 네. 6시 24분이거든요. 저녁 네. 6시 24분인데 이 궤도가 여명 황혼 궤도예요. 응? 예? 무슨 말이에요? 뭐 영화도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영화도 네, 있긴 네. 하지만 여명 황혼 궤도. 아, 지금 동영상이 나오네요. 아, 뭐죠 이게?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밤과 낮의 경계로 움직입니다. 밤과 낮의 이 위성들이? 네. 경계로. 밤과 낮의 경계에 움직이기 때문에 늘 그 경계만 움직여요. 이 친구들은. 네. 그래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올라갈 때에는 그 궤적에 있는 때에는 항상 새벽이에요. 아침이에요. 반대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내려갈 때에는 거기 그쪽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돈이에요. 더스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못 알아듣는 이게 완전히 미치겠네. 황혼하고 그러니까 해질녘 아니면 해 뜨기 바로 직전인데 예, 그렇게만 됩니다. 형 진짜 미안한데 여기서 나한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이게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이게 뭐냐면 왜 그럼 이렇게 도냐? 얘가 전력 소모가 되게 심해요 이 위성이.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금방 나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해요. 네, 네. 근데 태양광 받으려면은 자 이게 지구고 이게 태양이다. 네. 그럼 햇빛이 일로 오잖아요. 근데 위성 이렇게 돌면은 지구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햇빛을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반대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은 계속 햇빛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햇빛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명 황혼 궤도로 돌아서 계속 배터리를 충전하자. 태양광.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많는데 목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태양 동기 궤도 중에 특별한 경우거든요. 저 궤도는. 아, 그래요? 예. 저 궤도는 특별한 경우고 얘는 지구 자체에 자전을 하잖아요. 네, 맞죠.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꿋꿋이 하세요. 네. 예, 그다음에 그 태양을 지구는 또 태양을 돌고 네. 위성은 지구를 돌고. 네. 근데 이 북극 이게 이제 폴라 궤도 그러니까 극궤도 중에 일종인데 남극하고 북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요거를 잘 맞추면 자이로스코프처럼 얘 자체가 계속 태양을 바라보게 얘 자체도 회전을 해요. 그래서 항상 태양을 바라보고 1년 지구가 1년 동안 돌아가는 그 기간 동안 이 위성도 항상 태양을 바라보면서 1년 동안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러나 굉장히 좀 특별한 궤도 중에 하나예요. 형 미안한데 미안할 거 없어. 넌 안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저는 오늘 보면서 느낀 게 다, 정말 우리 연구진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항우연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 데려오라고 했거든요. 아, 이 제일 재밌는 이게 분이야. 제일 재밌는 분이니까 전부 다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다. 네. 저를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황혼이다 이거지. 에, 황혼에서 새벽까지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지. 에. 잘 됐다 그래도. 예. 그래서 6시에 쏜다는 거지? 6시 24분. 6시 24분에 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낮에서 밤으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쏘면은 얘는 그 그림자 쪽 이렇게 편의가 돼서 그림자 쪽으로 경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남쪽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날 새벽에는 이쪽으로 올라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됐네. 네, 잘 됐죠. 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 사실 우리 공짜로 지금 싸준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택배 회사 느낌이니까 우리 배달앱도 처음에는 공짜로 이렇게 해주다가 점점 배달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국가에서 해준 건 공짜로 주다가 민간 기업을 했을 때 막 배달비를 올리거나 아, 올려야죠. 그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네.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는 비싸게 받아주고 우리 기업은 해줘야지. 좀 싸게 해주고. 어 그게 이제 비싸게 해주면 해줄수록 사실 경쟁력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경쟁력은 아. 없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초반 같은 경우는 이 비슷한 예가 스페이스X가 그랬어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들 거 처음 개발을 하면서 아무도 실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네. 말레이시아 위성이라든가 위성 기술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싸게 우리가 싸게 해줄게 이래서 이제 자기네 거를 검증과 그쪽은 또 싸게 하니까 좋고 이런 거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올린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 체계종합 업체, 그러니까 주간 기업으로 넘어가는 이양 과정이 있거든요. 네. 거기는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겠죠. 아, 우리나라는 저 사람 실어 보낼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당분간은 없어요. 당분간은 없고 한 2050년까지는 이제 아,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오고 있는데. 2050년. 예, 나오고는 있는데. 네. 실제로 그거를 하려면은 뭐 아폴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가 훨씬 더 그 요구 조건이 좀 타이트해져야 돼요. 아~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아~ 아폴로 13호가 성공한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걔네가 이제 달에 못 가고 돌아왔잖아요. 그 잘못돼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얘네들이 생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비행사가 거기서 공중에서 터져가지고 죽었거나 그랬으면 진짜 완전히 실패였을 텐데 네. 그러지가 않고 세 명의 우주비행사가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절반의 실패도 아닌 성공한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했어? 성공한 실패. 네, 성공한 실패. 10몇 호요? 13호. 13호. 아폴로 13호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오, 그 실패했어? 여기 성공한 애는 전에 11호가 성공했네. 11호, 12호, 13호 실패. 그다음 17호까지는 계속 성공을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나사랑 스페이스X랑 어디가 더 기술력이 좋아요? 좀 목적하는 바가 좀 다르죠. 아, 좀 달라요?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는 사실은 연구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나사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청 같은 관료조직이에요. 네. 관료조직이고 그 밑에 있는 예를 들어 JPL 같은 경우 Jet Propulsion Lab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연구조직이거든요. 근데 JPL 같은 경우는 주로 화성 탐사 이런 쪽으로 많이 목적이 다 다르니까 네. 그리고 보통 영화 보면 이게 저 큰 홀 같은데 모니터 엄청 띄워놓고 네네네네. 딱 올라가면 박수 치잖아요. 네네네네네. 실제로 그럽니까? 실제로 이게 정서 차이인데요. 작년에 그래서 의료 2차 6월 21일인가 24일인가 우리 발사 성공했을 네. 때 저희 연구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서류를 들고 있다가 눈치 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외국에도 확 뿌리잖아요. 아, 뿌리지 못하고. 아, 종이를 이렇게 들고다가 확 던져야 이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소심하게. 아. 그분이 좀 이렇게 그 이슈가 된 적, 재밌게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럼 성공하시면 부장님께서 한번 촥 이렇게 뿌려지는 거 공약으로 한번 해주시면. 저는 다른데 방송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아, 그날. 네. 아, 그날 그러면 밑에 안 내려갑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예. 근데 무슨 그 현장의 스튜디오가 아 현장 스튜디오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엔진을 다 만드신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욕을 먹죠.
그렇죠. 아니 그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아이고 물론 혼자 어떻게 만듭니까? 그 팀이 엔진을. 네. 네.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부서가 이제 다섯 개 뭐 팀이라고 얘기하면 다섯 개 팀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엔진 전체 주요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구성품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그 딱 맡아가지고 하는 팀이 다섯 개가 있고. 그분들이 다 만드신 거죠. 결국은 그 이제 한 대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뭐 협업도 하고. 네. 그럼 거기에서 뭐 갈등 같은 거 없어요? 맨날 싸우죠. 아 싸우지. 싸우잖아. 내가 저건 알거든. 일단 싸워야 뭐가 되죠. 아. 왜 그러냐면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달라요.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도 뭐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뚜껑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네. 따로 있으니까 네. 이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렇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합을 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느 부분이 실패했다 나오면은 네. 그 팀은 완전 죽상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뭐가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문책을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 중 그래요? 방법입니다. 아니 그럼 예를 들어 1차에 실패했을 때 네. 원인 분석을 해야 2차에 성공할 거 아닙니까? 원인 분석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진짜 엄청 받아요. 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네. 색출하듯이 이제 야, 뭐 잘못이야? 야, 그 마치 반동분자 보듯이 이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 쟤네만 아니었으면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고생했는데 아쉽다. 아쉽다. 맞죠? 아쉽다라고는 생각을 하죠. 맞잖아. 쟤네만 아니었으면 성공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판때기 하나 떨어져서 실패했어. 판때기 누가 붙였는데? 아쉽다 이렇게. 네.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했다. 그러면 네. 그걸 보강을 하자. 이렇게 네. 나가는 거니까. 그럼 1차 그 실패했을 때 원인이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네, 발표가 됐었죠. 발표됐잖아요. 네네. 그 뭐였죠, 그때? 뭐 가스 그 산화제 통이 떨어져 나 가지고 맞지? 아마 그랬던 거. 아니요. 산화제 통 안에 산화제 탱크 안에 산화제 이제... 통은 이 사람 팀인가 보다. 이 사람 팀인가 봐. 저희 구조 팀이 따로 있어요. 그쪽에서 하는데 산화제 탱크 안에 헬륨 탱크가 있어요. 맞아, 헬륨. 예, 헬륨 탱크가 있는데 이제 원자번호 2번 헬륨 불활성 기체. 네. 네. 불활성 기체를 왜 사용하냐면 추진제하고 반응이 없어서 걔를 사용을 해요. 진짜 실제로 이유가. 그러니까 왜 고장 났냐고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그 우리가 이게 부력이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력은 비례하는 게 가속도랑 비례를 하거든요. 부력이? 예, 부력은 가속도랑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부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니 가속도가 발사체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부력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상에서 시험을 해도 그걸 캐치업 못한 거예요. 아 못한 거지. 네. 근데 미리 했어야지. 근데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2차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어날리시스를 해서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거꾸로 역산을 해서 저희들이 찾아냈죠. 그 팀 박살났어요? 박살은 안 났죠. 박살 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약간 안 좋았죠. 팀 분위기는. 팀 분위기 안 좋았죠. 안 좋았지. 그게 네. 나는 거야. 뭐 회식 같은 거 할 때 빼고 뭐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제일 항우연에서는 입담꾼. 입담꾼. 네. 이야기꾼. 입담꾼. 너는 어쩜 뭘 먹고 자라서 이렇게 웃기냐. 항우연의 제육. 그렇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뭐 성공 뭐 부담드리는 건 좀 죄송하긴 한데 성공한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또 2차도 성공하고 했으니까. 그죠? 네.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됩니다. 네. 해야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절차를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네. 다시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날씨 변수는 어떨까요? 일단 장기 예보를 보면 날씨는 좋은 걸로 나타나고요. 날씨 좋고. 네. 항우연 분들은 이걸 들으실까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땐 그 헬륨 팀에서는 들을 것 같은데. 헬륨 팀에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네. 마무리 짓고요. 저희도 수요일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